제작진을 제천의 한 마을로 부른 작업자. 트렁크를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난로인데요. 이걸 설치해주기 위해 먼 길을 나선 거랍니다. 주택에 난로 설치를 했어요. 벽난로나 장작 난로 떼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많이 바꿔 주세요. 최근 다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난로. 올해 유독 추울 거란 예보 때문인지 주문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가정집에들 많이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을 데피기 너무 힘드니까 난로 가지고 실내의 온도를 갖다 금방 데필 수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많이 잡아갈 수 있죠. 간단한 설치로 연통을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이 난로는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 난로인데요. 비교적 가볍고 이동식 에어컨처럼 창문 같은 곳에 틈을 막고 연통을 연결하면 쓸 수 있어 공간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강약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눌러서 올리면 연료가 많이 떨어지고 열이 많이 나는 거고 약을 누르면 좀 약하게 떨어지면서 열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연료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더 해주세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제천이 워낙 추워서 여기가 이제 뭐 가스 난방인데 도시가스가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를 떼다 보면 난방비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이게 설치를 했는데 올겨울은 아주 따뜻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난로. 하지만 제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곳 난로 공장. 평소 3배 이상 연일 밀려드는 주문에 작업자들 모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주로 만드는 건 이동이 가능한 난로입니다. 캠핑용 난로하고 가정용, 공장용 자동 난로를 생산합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10kg 남짓 나가는 가벼운 무게로 만든 캠핑용 난로.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면 되는 수동 화목 난로인데요. 이곳의 주력 상품인 가정용 자동 난로는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고 연료가 자동으로 주입되는 방식의 난로입니다. 가정집에서도 쓰고 업소들 음식 식당 같은 데나 아무데나 난방이 필요한데 다 쓰고 공장도 쓰고 다양해요. 저렴한 가격에 화력이 좋고 연기가 적어 최근 많은 사람이 찾는 연료 펠릿. 주 재료는 나무입니다. 펠릿 난로. 펠릿 난로요? 네.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들, 가지들 이런 것들을 분쇄해가지고 톱밥으로 분쇄해서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 이게 펠릿이에요? 네. 톱밥을 압축해서 음하는 거 하나가 나무. 네. 네? 나무 한 주먹만한 거 정도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석유 난로에 비해 약 50-60%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펠릿 난로. 연탄에 비해서도 30% 이상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데요.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인 석유나 가스 이런 거 썼던 데서 아니면 연탄 난로 썼던 데도 불편함이 있잖아요. 가스 중독 위험도 있고. 이거는 중독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따뜻한 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철제부터 재단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철제는 강도가 좋은 갈바 철판과 구로 철판. 예전엔 수작업으로 재단했지만 이젠 기계가 대신합니다. 조립할 수 있도록 도면에 따라 약 20조각으로 정교하게 나누는 철판. 레이저를 이용해 다양한 무늬까지 그려 넣는데요. 모든 난로의 기초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뼈대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나머지 공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재단 작업을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만드는 양의 3분의 1밖에는 만들지 못했다는데요. 레이저 재단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해주는 일은 여기까지. 이제 일일이 조각을 떼어내고 조립하는 것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주물 난로하고 주물 난로 같은 좀 이제 오래 가고 좀 튼튼해서 그 대신 단점이 무겁다는 거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난로는 비교적 가벼워 이동식으로 만들기 유리합니다. 잘라낸 조각은 이어붙일 수 있도록 각 부분을 절곡기로 구부리는데요. 특별한 측정 없이 노련한 작업자가 순식간에 작업을 끝냅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요즘은 시간이 부족하다는군요. 1월달부터가 제일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이요. 보통 밤 11시, 12시까지는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난로 제작에서 가장 위험한 과정인 용접. 먼저 밑판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달아줍니다. 한쪽 방향에 4개씩 모두 8개를 달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난로의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용접을 합니다. 난로 본체에 틈이 있으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욱 꼼꼼히 작업을 한다는군요. 아, 이쪽이 네. 가스가 새는 부분이 돼가지고 막아놓는 거예요. 아, 이쪽이 가스가 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틈이 있으면? 용접이 힘든 건 불꽃이 튀어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치명적이기 때문. 용접하는 거 많이 보면 눈 아프니까 보지 마요. 여기 눈 아프다고요? 직접 보지 마요. 아. 직접 보면 잠 못 자요. 40년 경력의 노련한 작업자는 작업을 하면서 눈을 보호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다는데요. 불꽃을 쏘는 순간 눈을 감는 겁니다. 이 알곤이 엄청 세요. 빛이 네. 강해가지고 한 두 번만 봐도 그냥 바로 아파요. 순간적으로 계속 눈을 감아요. 이 감으면서 보니 눈이 이렇게 하시네요. 오래 하다 보면 습관 돼가지고 바로 그렇게 감겨요.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난로는 5개에서 8개 사이. 야근까지 해야 일감을 감당할 수가 있다네요. 보드엔 용접 작업이 끝나고 이제 본체 뼈대를 만드는 마무리 작업. 뚜껑은 드릴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합니다. 완성된 가정용 난로 본체. 이렇게 보니 모양이 좀 아직 초라한 것 같군요. 다음 과정은 난로에 색을 입히는 과정. 방진 장비 등 관련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난로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도색할 예정인데요. 난로에 색을 입히는 데는 미관상의 목적도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난로 도색에 사용되는 도료는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는 물질이 들어간 특수 도료이기 때문인데요. 빠진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며 도색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과정은 도색한 것들을 굽는 겁니다. 200도를 떼야 이 열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열처리를 왜 시키는 거예요? 아, 칠이 까지지 말라고. 이 안에서 약 40분 동안 열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 2시간가량 말리면 도색 작업이 완료됩니다. 가정용 난로는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본체와 연료를 공급하는 통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수초적으로 연소통. 예. 이게 본체. 본체. 베이스 파이어로고
그다음에 연료통도 빨간 거.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도색까지 끝난 부품은 작업자들이 나누어서 조립을 진행하는데요. 바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연통 구멍과 팬 역할을 할 모터도 위치에 맞춰 연결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아궁이에서 그 뗄 때 이렇게 풍무 이렇게 돌려 바람을 불어주잖아요. 네.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렇게 풍무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이렇게 불을 뗐다고. 근데 그걸 원리 모터 같은 거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한 거지. 세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며 점점 편리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난로. 반나절 꼬박 걸린 작업자들의 수고로 또 하나의 난로가 완성되었습니다. 펠릿을 넣어서 사용하는 가정용 난로. 재단부터 용접, 조립까지 수백 번의 손길이 다 완성된 따뜻한 물건입니다. 이제 본체와 연료통을 연결할 차례. 작업자가 신중하게 크기를 가늠해 보는데요. 그리고 신중하게 구멍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자. 한 번 잘못 뚫으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이게 딱 맞게 갈아야 돼요. 이제 기술로 그 원을 딱 맞추는 거지. 이걸 풀면은 네. 여기서 먼지 같은 거 빠져나오거든. 아, 따뜻해. 여러 번의 수정 끝에야 연료관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좀 복잡한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요. 자동으로 연료가 난로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회로와 모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쓰는 사람은 편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좀 골치 아플 것 같군요.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길이 설계 많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전부 다 지휘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동이기 때문에 다 조립을 해야 순식간에 뚝딱 조립을 마치는 작업자. 마지막으로 연료통과 본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계장치가 뜨거운 난로와 붙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모터 같은 게 이런 열에 다 견뎌요? 아, 여기서 차광이 돼가지고 스텝판 안에서 여기 공간하고 이 공간에서 열이 오다가 여기서 차단되고 여기서 식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센 열이 안 온다 이거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열판까지 꼼꼼하게 설치하는 작업자. 무거운 철판을 다루며 20가지가 넘는 조각을 연결하고 용접에 전기장치까지 달아야 하니 정신없이 일해도 아직 주문량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전공적으로 볼 때는 혼자 하루에 뭐 몇 대 만들겠어요? 손으로 하는 거? 로봇으로 할 수는 없고 일도 손으로 해야 돼.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난로에 마지막 과정만이 남은 상황. 지금 호퍼 요거 달고 예. 이제 이거 카바 이거 전기 배선 다 하고 예. 카바 씌우고 마지막 공정이죠. 마지막 조립 작업.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펠릿이 난로 본체에 투입되도록 회로를 연결하고 전기 배선까지 꼼꼼하게 연결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부드럽게 모터가 돌아가는 걸 보니 잘 된 모양입니다. 이 작업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공급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들어가도 안 되고, 원하는 만큼씩 들어가야 되니까. 불량이 없는지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으니 연료통 조립도 마무리하고 난로 본체에 유리와 문까지 달아주면 모든 과정 끝.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해줄 난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잠깐의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분주해진 공장 안.
40~50대 가장이 대부분인 이곳 작업자들은 밤늦도록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앞으로 한 달 가까이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군요.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성수기 때문에 야간 작업 안 하면 제품 발송이 힘들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철을 다루며 살아온 작업자들. 이제 고된 일상도 친구 같고 그저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 피곤하세요? 몸에 배가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안경을 이렇게 벌어야 또 여름에 비수기 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 가져봐요. 자식 새끼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기에 선택한 팍팍한 일상. 그래도 가족이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빠르게 돌아가는 공장의 하루. 오늘은 캠핑용 이동식 난로를 조립할 계획인데요. 이동식 난로는 비교적 가벼운 철로 만들기 때문에 작업이 좀 수월합니다. 캠핑용 중에 스텐으로 만들어진 수동 난로를, 화목 난로를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캠핑용 난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찾는 만큼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쓰는데요. 사면에 유리를 끼우고 장식도 달아 멋을 더했습니다. 700에서 800도 견디는 내열 유리라고 합니다. 내열 유리. 예, 그래서 온도에는 아주 강한 내열 유리라고 합니다. 혹여 유리와 장식 사이에 그을음이 끼면 더 보기 흉해질 수도 있는 노릇.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쓴 것이 있다는데요. 위에 좀 그릇 같은 거 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속으로 유리 보시면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야지만 깨끗한 외부 공기가 들어가서 그 그릇을 안 생기게 하는 그 별도 장치가 됩니다. 바람을 통해 그릇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틈을 살짝 벌려놓은 것입니다. 뚝딱 순식간에 완성된 이동식 난로. 작업자들이 난로를 만들 때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난로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추운 사람이 없기를, 오래도록 따뜻하길. 더운 거는 좀 사람이 어떻게 참아내는데 이 추운 건 사실 못 참거든요. 더운 거는 뭐 진짜 냉수로 샤워를 하고라도 뭐 참을 수 있는데 추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인지 고장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고장이 안 날 수 있게 신경 써서 만들어야죠.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 주말을 맞아 예쁜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자연 속으로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요. 캠핑장에 밤이 내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맛있는 고기 익는 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이 눈에 띕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야, 근데 작은 거 필요해. 캠핑을 다닐 때마다 이동식 난로를 챙긴다는 이 가족. 난로를 구입한 후부터는 추운 날씨에 떠나는 캠핑이 더 좋아졌다는군요. 이들이 느끼는 난로의 가장 큰 매력은 추억을 더해주는 데 있습니다. 휴식실 안에서 난로를 사용을 하니까 일단은 불놀이도 같이 할 수 있고 불도 볼 수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야외보다는 좀 낫죠. 이렇게 따스한 느낌? 진짜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열기가 온몸에 파고드는 열기가 너무 좋아요.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하루를 뜨겁게 채우는 사람들.
정성을 다해 온기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분주한 겨울을 응원합니다.